우리나라 관광의 중심, 한옥마을에서부터 여러 하필까지 포함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전주에서 조금은 특별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과거 성매매업소로 활용되었던 건물을 문화복합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일명 뜻밖의 미술관으로 탈바꿈하였는데요. 전주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이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놀라운 예술터 뜻밖의 미술관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성혁이라고 합니다. 저희 뜻밖의 미술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60여 년 전부터 그 성매매 업소로 활용되던 공간을 전주시가 선호성 예술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매입한 건물입니다. 전주시가 건물들을 매입하고 이 건물들의 가치를 대부분 살려서 뼈대를 유지하고 만들어지는 건물들이 대부분인데 이 저희 뜻밖의 미술관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통했더니 실은 이 건물 자체를 바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부득이하게 건물을 허물고 다시 2층짜리 건물로 지어진 미술관이고요. 이 미술관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인들 그리고 이제 타지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 간의 교류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이 조금 더 그 생활권 안에서 편안하게 좀 전시를 관람하면서 문화향유를 즐길 수 있는 미술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현재 조각가로 활동 중이며 이번 전시에는 기획자로 참여하게 된 이창훈이라고 합니다. 후반전 전시는 다양성을 키워드로 한 전시고요. 전주에서 활동하시고 타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분 세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을 키워드로 전시 주제는 콤마라는 그 쉼터와 휴식,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들이 해나가고 있고요. 이 선미촌 일대가 굉장히 조용하고 아늑한 마을이다 보니까 오셔서 조금 더 쉬시는 느낌, 이런 도심 골목 사이에서 숲을 이렇게 거닐면서 쉬고 힐링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주 작은 미술관에서는 바쁜 일상 속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후반전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자연과 인간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네 삶의 풍경 이야기를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보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각하는 황유진입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품은 기린의 형상을 가져와서 입체화시킨 그런 작품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기린은 저의 사유하는 시선이지만 또 그 속을 살아가는 우리네 시선이기도 한데요. 초식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린의 이미지를 통해서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작품 안에 좀 더 쉽게 감정이입하고 작품과 함께 소통하고 체험하면서 더 친근한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자연적 대상물인 돌에 은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는 끝이 있는데 우리는 그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면 지금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작품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어떤 사유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동이 있는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작품을 보는 관람객이 마음이 좀 움직이고 작품 앞에 서서 잠시 멈춰서 뭐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삶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작업이 되는 것,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잠시나마 쉼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작은 미술관이 이런 동네 안에 들어와 오게 되었으니까 삶에 좀 더 가까운 예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뜻밖의 미술관은 미술관의 기능도 당연히 하지만 대안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문화 관련돼 있는 부분이나 예술 관련돼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민들이나 전주 시민들이 언제든 문을 두드리면 이 장소에서 다양한 행사나 뭐 세미나, 교육, 뭐 전시 이런 것들이 다 풀릴 수 있는 대안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뜻밖의 미술관은 앞으로도 더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새롭게 꽃을 피우고 있는 전주 뜻밖의 미술관. 시민과 예술가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이곳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우리 모두의 미술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